정확하게 크게 대답해요. 네. 그래요. 근데 언니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나 가까우면 3년 안? 아니면은 좀 길면 5년 안? 이때 상을 당한 게 있어? 네. 응? 누구? 저희 친정엄마 쪽에 삼촌. 삼촌. 네, 그 고고 고모. 말고는 없어? 네, 고모 할머니의 아드님. 뭐 고모 할머니 아드님 그럼 좀 촌수가 좀 멀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댁에 혹시나 아픈 사람 있을까요? 네, 아버님이 좀안 좋으세요. 좀안 좋으시죠? 네. 거동은 하세요? 네. 네, 거동을 하시는 게 보이고, 하지만 몸은 굉장히 많이 쇠약하고 네. 노쇠하신 게 보여요. 아, 지금 좀안 좋으세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상을 당할까 봐 겁도 나는 시기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지금 보시게 되면 가까운 애들 부모자, 형제자 이걸 두고 조금 약간 집안 자체적으로 우환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네네. 우리 친정 집안도 지금 현재 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네. 안 그래요? 네, 좀 좀. 시끄러운 소리도 많고, 지금 현재 친정에도 3년에서 5년 안짝으로 해가지고 우환이 조금 많이 뻗쳐져 와 있어요. 부모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근심거리가 많은 시기가 들어와 있다고. 네. 거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정 있으시죠? 가정인데, 이 가정에 애가 하나야? 둘이요. 둘이야? 아들 하나 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고, 네. 딸은 하나 있고, 아들, 딸, 이렇게 단면에. 아들은 하나 있죠, 그죠? 네. 이 아들을 두고도 언니가 걱정이 조금 많아. 왜냐면은,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뭐 자식을 보고 걱정을 하는데, 그게 평범한 걱정거리. 우리 애들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걱정거리가 아, 네. 아니라, 좀 우리 아들은 좀 특이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좀 생각하는 것도 좀 남들과 좀 틀리고, 지능이 낮지는 않아요. 지능이 낮지는 않는데, 뭔가를 대화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든지, 딴지가 많아, 얘는. 그래서, 버거운 자식이야. 키우기. 그냥, 우리가 말안 들어요 하면서도 키우면 좀 키우잖아. 근데 언니한테는, 이 아들이 언니한테 너무 버거워. 미칠 것 같아. 팔딱 미칠 것 같아. 맞아. 나를 활딱 뒤집어 놔.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낭창하게. 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딸은 굉장히 재빨라. 맞아요.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언니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언니가 받는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커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내가 부모 자격이 없나? 맞아요. 그러세요, 내가 진짜로. 미친년인가? 내가 이걸 수긍을 못 해주는 엄마인가? 언니가 그 정도로 되게 아들한테는 예민한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 그리고 부부 사이에 사니 못 사니 소리까지는 없는데, 두 부부도 티격이 조금 많아, 지금. 너무 안 맞아, 지금. 맞아요. 의견 마찰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각자 놔두고 보면, 우리 언니도 뭐 나쁜 거 없는 사람이고, 우리 대주님도 신랑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참, 뭐냐면은, 우리 신랑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둔해서 그렇지. 둔해서 그렇지. 그러면 언니가 우리 신랑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 깝깝해, 그냥. 그지? 뭔 생각을 하는지, 생각은 하고 있는지, 걱정은 하고 있는지,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거든. 그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언니야, 우리 신랑은 원래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는 너무 달달달달달 거리는 사람이고, 우리 신랑은, 하는 스타일이고, 서로 틀림 인정해버리면 쉬운 건데, 그 틀림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언니가 미칠 노릇인 거야. 아들 때문에 미칠 노릇이고, 신랑 때문에 미칠 노릇이고, 그런데 시부모님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영원한 언니 편이야. 안 그래? 물론, 정말 어떤 사단이 벌어지면은 팔은 안으로 군다고 자식 편이긴 하겠지. 근데 평소 때는 대부분 언니 마음을 이해 많이 해주려고 그러고, 언니 입장을 생각을 많이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부모님들도 뭐 시부모 역할을 하거나 막뭐 가라 오라는 사람들도 아니야. 맞아요.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이런 사람 네, 맞아요. 위주지.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쁜 건 별로 없어요. 나쁜 건 없는데, 우리 언니가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응? 내가, 언니가 보시게 되면,
참 우리 친정이 없이 자라야 되거든. 어? 제가요? 친정이 부모님들이 참 금전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부모님이라 그래. 아, 맞아요. 없던 집이 아닌데 있었던 재산이 나갔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메꾸는데 전전긍긍해야 되고 아직도 다 메꿔지지를 못하고 있어. 안 그래?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니가 정말 중요한 시기 때 내가 진짜 초등학교 고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 그 무렵에 주저앉았단 말이야, 집이. 네, 맞아요. 그지? 그러면서 근심이 그때는 내가 너무 많았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었지만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같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떠안고 같이 자라왔잖아. 그런데 그게 쉽게 쉽게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했었고.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한 4년, 5년 전부터 조금 그래도 편해진 거야. 응? 그런 것 같아요. 4, 5년 전부터 편해진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4, 5년 전부터 집안에 또 친정 우환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편해진 것도 있지만 우환도 같이 들어와 있어. 그게 뭐냐면, 자식의 근심이 또 들어와 있는 거야. 언니 말고 하나 없어? 더?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을 두고 걱정이야. 응? 언니를 두고도 걱정이고, 이 남동생을 두고도 이 남동생이 아는 착해. 착하지만 적극적인 아이가 못 돼요. 뭔가를 헤쳐나가고, 막, 이렇게, 인생살이 이렇게, 어? 헤쳐나가는 애가 못 된다고. 동생이랑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보고 있으면 우리 동생 보고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게 있다고. 응?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 자기, 그거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 그래. 어? 뭐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딱,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 응? 직업은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것 응, 모르겠어요. 일단 직업적으로 얘가 안정적이거나 다니고는 있지만은 탁이 뿌리를 받고 평생 진짜 안정적이지를 못하다 그러거든. 같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우리 남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언니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 근심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니도 그렇고 우리 남동생도 그렇고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부모 얘기를 잘 듣고 효자연유는 못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면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을 하고 이게 안 돼. 언니는 언니대로야. 우리 동생은 동생대로고. 그 정도로 성격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응?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티격이 되더라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티격이 되더라는 거야. 티격이 될 정도로 너무 내걸 어필해 버리니까. 많이 그래요. 그리고 원망을 너무 많이 해버리잖아. 맞아요. 제가 엄마한테 응, 많이 그래요. 너무 원망을 많이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속 터지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놔둬놔도 편한 자식이 없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서술이 길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꿈도 잘 꾸고, 내가 내 성격에 뭔가 모르게 이게 직성바람이라 그러는데 이 천성 가지고 있는 기질 이게 좀 언니가 강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학교의 본분이 언니가 없었어, 솔직히. 안 그래?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하고 친구들 잘 지내고 학교생활 잘하는 거. 언니 그거 잘 못했잖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그지? 언니가 23살까지는 정신 못 차리라 그랬어. 네, 맞아요. 응? 맞아요. 23살까지는 부모도 원망 많이 하고, 부모 애도 많이 먹이고, 네. 걱정도 많이 끼치고, 어? 언니 엄마가 언니 때문에 속탄거 생각하면, 그지? 네, 어? 부모 원망하면서 집 나가가지고, 연락도, 유연락 두절에다가, 어? 엄마, 언니 찾으러 다니고, 정정긍긍 해야 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만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친구들아, 강남 가다 첫날 만난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응? 그러니, 언니 인생살이를 들어봤을 때, 그게, 그런 부분들이, 나도 내가 뭔가를,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범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어를, 내 스스로 제어, 절제를 굉장히 떨어졌어요, 언니는. 응? 사춘기 바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춘기 바람을 언니가 참 고통스럽게 지나왔다고. 나도 괴로웠고, 내 부모도 괴로웠고. 그런 것 같아요. 그지? 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23살 딱 지나면서 언니가 그나마,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언니 결혼 좀 일찍 했어요? 응? 그지? 20대 중후반 들어가면서 했지. 그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그래도 결혼시키고 나서 좀 잊어본 기억이야. 맞아요.
결혼시키기 전에는 언니를 두고 첫날 만나. 응? 왜 그러고 사니? 그지? 네. 그리고 언니, 신랑이 언니 구세주야. 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 주위에서도 그러고. 언니 신랑을 만나서 그나마 언니가 마음 잡은 거지. 네, 네, 언니 신랑 네.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 만나는 것도 언니. 말해? 아니요. 알 것 같아요. 사연 많잖아. 네. 그지? 그러니, 남들이 가시지 않는 정도의 남자애고 들고 두고 사연이 많잖아. 그런데, 그나마 내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언니가 마음 잡고 안정돼서 사는 거야. 신랑한테 고맙게 생각해.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자꾸 답답하고 지랄하고 빽빽거리지 말고. 네. 어? 네. 그런데 집안 자체적으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 같은 이 기질, 가지고 있는 기질, 직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의 부리가 굉장히 강해요. 이 집이. 아, 네. 언니 친정 부리가. 어, 친정에 특히나 언니 외가 쪽. 네, 네. 응? 외가 쪽이 참 빌더 부리가 강하고 네. 참 많이 받들었던 집안입니다. 어. 그 소리 들어봤어요? 친정 쪽에도 있었고, 응. 저희 그 아빠 쪽, 응. 친가에도 있었던 응. 걸로 들었어요. 응. 친가에는 있었지만 친가에는 한 달이 건너야. 아, 네. 직계가 아니야. 아. 그렇게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겠고, 좀 큰 신무시던 분 응. 있었다고 들었고. 큰 신은 뭐지? 근데... 큰 신은 없어. 작은 신, 아, 큰 신은 그래요? 없어. 말 그대로 잘, 크게 불렸냐, 작게 불렸냐, 이 차이지. 동네에서 조그맣게 불렸냐, 아니면은 뭐, 시를 아우를 정도로 불렸냐, 이 차이야. 어? 그런데, 이, 어, 우리 친가에는 한 달이 건너서, 뭐, 우리 아버지한테 고모가 되든, 네네. 이모가 되든, 네네. 이런 식일 거고, 아. 우리 엄마한테는 직계가 될 거야. 아. 어? 아, 친정에는 직계, 말 그대로 내 엄마한테는 할머니 자가 되든, 네네. 어?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집안 자체적으로 친정 뿌리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첫날 만나 가슴앓이를 하고 사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보단 네네. 우리 엄마가 가슴앓이를 하고 사는 거야.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게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불이 알아주고 살면 그 고생이 아니라 복으로 점지가 되는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고 흔들다 보니까 우환이 자꾸 생기게 되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언니를 타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언니가 이런 점을 보러 다녀봤어요? 네. 응? 점을 다니게 되면 너 보고 심판하라 이런 소리 안 해? 해요. 하지? 네. 벌써 응? 여기 지금 세 번째 온 거예요. 친구 따라서. 아 진짜? 네.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여기 언니 여기 보살님이랑 마팔 돼 있고 여기 예약도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됐다는 거예요. 야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여기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얘기 듣고 이제 막 애들까지 신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하니까 그래서 나 데리고 가라고 해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자 언니야 신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언니가 꿈을 많이 꿔. 네. 꿈을 많이 꾸고 이 직성빠른 지랄 같은 성격 지랄 받 오늘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 때문에 우울하고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떡해. 또 더 늦은 저녁 때문에 술을 찾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미친 듯이 포금을 하고 어? 또 그러면서 내 승질에 내가 못 이겨서 혼자서 쳐 울고 앉아있고 화를 내고 막 지랄을 하고 그지? 그런 게 이게 직성바람이라는 거야. 응?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의 기운들을 많이 강권을 돌고 있지만 정말 언니가 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신이 나한테 주체가 돼서 어떤 한 분이 네네. 나를 정말 지고 흔들어서 신의 길을 가자고 끌고 가는 건 없어. 그게 있어야지 신을 받아. 딱 그게 보이면 보여. 근데 언니는 그냥 신의 가물만 겪고 있는 게 아니야. 가물만 겪는 거랑 정말 신 바람을 겪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신 바람을 겪는 사람은 신의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신의 바람이 아니라 신의 가물도 바람이긴 한데 말 그대로 이 집은 부리가 있는 집인데 그 부리를 너무나도 우리 부모님 때 너무나도 묵인하고 몰라주고 살았단 말이야. 네네. 안 그래? 네네. 우리 엄마도 이런 걸 잘 안 빌어. 맞아요. 응. 전에는 한번 가가지고 등이나 달까. 네네. 그지? 네네. 종교가 바뀐 건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런 무당집에 와서 신령님들을 빌어주고 벌을 풀어주고 달래주고 달래면서 나 도와주세요 생겨주세요 나 좋은 일 있게끔 생겨주세요 이렇게 빌어본 게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 부리는 있는 집이고 신의 기운은 있는 집이다 보니까는 이걸 알아달라고 건드리는 게 지금 언니는 내 팔자에 이런 기운은 들어있다 보니까 언니한테 그게 더 많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정신 내려놓고 남정신 살다시피 미친년처럼 산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빌어야 돼요. 그렇죠. 네. 구타야 된단 말이야. 구슬에서 신을 달래는 신밖에 못 달래.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앉아가지고 연불공양 안 돼. 네. 신은 말 그대로 신이 달래야 되는 거야. 신을 노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달래주고 몰랐던 제가 큽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니 이제는 벌을 풀어주시고, 네.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일 끝에 호사 다 말하고 나쁜 일이 없어야 돼. 네, 네. 말 그래도 우환만 걷어내도 사람은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걷어내지 못하다가 우환이 많이 겪잖아. 네. 그러니까는 우환 걷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그래서 내 혼자서 시부리는 게 있다든지 뭐가 보인다든지 보이고 들린다 해서 다 신받는 것도 또 아니거든. 네, 네. 근데 어떠한 진짜 주체가 돼서 이 양반이 와가지고 언니를 가지고 이제 무조건 애기로 만들어 신의 애기로 만들어서 신의 길을 가자고 붙잡고 언니를 뒤를 끄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잠재워 놔주면 이게 뭐라면 무슨 굿이냐면 자정 굿이라 그래요. 자정 굿. 자정 굿. 자정. 자정하셔야 된다. 안정하셔야 된다. 신령님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정해 주세요. 근데 이걸 모르고 놔둬놓게 되게 되면 이게 시간이 가면은 언니가 정도가 더 심해지잖아. 그 전보다 언니가 미친년이었을 때보다 낫지만 또다시 미친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결혼하고 많이 잠 좋아졌단 말이야. 네네. 그런데 재작년부터 또 시작이야, 언니가. 한 번씩, 그래. 서서히 시작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시작에서 그때처럼 미친년 또 한 번 또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신받자, 정말 신받자.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언니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자정을 자꾸 시켜서 가야 되는 거야.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찾아와. 자정해놓고 나면 또 네네. 시기가 되면 또 찾아와. 네네. 그러면 또 자정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 안 받아도 돼. 네. 뭔 말이야? 뭔 소리야? 신을 받았기는. 응? 새끼 키울 것도 아고 구말린데. 네. 어? 근데 정말 가야 될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해서는 자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자려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이름 있을 이러면서 쳐요 몸을. 그게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건 그렇죠. 아니죠.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 신이 오게 되면 신이 오는 자리는 항상 귀신도 허주 잡신도 따라듭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로지 신만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꿈을 꿔도 꿈자리가 항상 사납고 어? 참 신기하고 오묘한 꿈도 많이 꾸고 무서운 꿈도 많이 꾸고. 그죠? 네. 그러면서 또 잠을 자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을 찾게 되고, 약 먹는 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그래도 잠을 자니까. 네. 그게 자꾸 악순환이 돼가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망가지잖아. 맞아요. 정신력도 망가지고, 체력도 망가지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자전거도 해놓고 나면 지금과는 천지 정말 틀릴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신꽃을 하는 게 아니라 자정꽃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신받으라는 소리에 너무 기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감정을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 네. 그거 아니야. 네. 알겠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충분히 안정돼 갈 수 있는 상황이야. 응?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안정시켜 놓고 나서 언니가 지금 뭔가를 할래도 내 맘 같지가 않아. 할 수가 없어. 네. 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돼, 마음처럼. 맞아요. 그러하니 지금 뭔가를 해보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응?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정리해놓고 나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렇게 되면 많이 안정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때서야 언니가 뭐를 해본다든가 뭐를 내 직업을 찾아본다든지 뭐 애들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운들을 우리 아들이랑 많이 교감을 하고 타고 있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언니가 아들이랑 티격이 많은 거야. 왜? 우리 아들도 그런 기운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수무당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야. 안 해도 돼요.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 대해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 대해서 빨리 그걸 정리하면 내 대해서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가. 어? 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좀 왜 시답지 않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해. 네.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는 왜 뜬금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웃지? 네. 그리고 나는 기억도 못하는 거를 우리 아들내미가 속속속속 꺼내서 얘기를 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 있잖아 언니야. 애들은 누구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 그게 너무 근데 얘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랑 이렇게 정적으로 좀 놀고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얘가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와버리니까 질려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애랑
교감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할 수 없는 게 나도 내 마음에 내 뜻이 아닌 부분들이 언니도 반 이상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제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자제력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툭툭 나도 모르게 튀어났다면 그게 화가 화를 부르고 막 얘기하다 보면 화가 더 나고 막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강울이 있는 아이라서 언니가 잘 빌어만 놓는다면 우리 아들 큰데 문제 전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네. 아시겠죠? 총명한 아이입니다. 네. 똑똑해요. 뭐 되게 기억력도 좋고 네. 받아들이는 습득력도 빨라요. 지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네. 안 그래요? 네. 지가 안 하려서 그런 거지. 받아들이는 습득력도 빠르고.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좀 남들과 생각하는 기분이 좀 틀려요. 네. 어떻게 좋게 해서 얘기한다면 창의력이 굉장히 높은 많은 아이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창의력이. 네.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못 받아주는 것뿐이야. 아이는 아이 시선으로 봐줘야 되는데 네. 언니는 자꾸 언니는 어른 시선, 보편화적인 시선, 네, 네. 통상적인 시선 자꾸 이걸만 찾으니까. 네. 근데 우리 아이는 특이한 아이예요. 창의성도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야. 차라리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살려서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맞는 직업군을 찾기 위해서 얘를 그렇게 가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언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네. 그거를 와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남들과 틀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셔야 돼. 네. 무조건 공부 잘해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얘에 맞는 기질을 가지고. 그래서 얘는 뭐 창작에 뭐 무용을 한다거나. 활동할 수 있는 미술을 한다거나 만들기를 한다거나 하면 조형물, 조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얘가 진로를 선택해 주게 되면 그걸 진짜 그리고 과학 쪽으로 과학 IT 계통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잘 갈 수 있어요. 컴퓨터나 뭐 과학 IT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창작품 얘를 그래서 공부를 잘 시켜서 언니가 얘를 잘 가물만 잘 채운다면 얘가 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사주 그릇은 굉장히 큰 아이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다 지금 짓눌리고 있다고.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언니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고 그것만 잘 그 뭐지 신의 가물만 잘 재워놓고 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살고 그러면서 내 마음 잘 다독여서 직성화로 잘 눌러놓고 나면 아이와도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네. 알겠죠? 특별한 거 없어. 심각할 것도 없고. 알겠어? 네. 뭐, 심각할 것 같았으면, 언니가 뭐, 18, 19대 이때가 제일 심각했지, 뭐. 안 그래? 그렇죠. 그렇겠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심각한 것도 아니야. 이제 성인이 됐고, 나도 내 판단할 수 있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 나이 때가 들어와 있으니까, 충분히 언니가 판단 잘해서 이걸 잘 지나가면 돼요.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집 이사는 안 됩니다. 이사 안 된다고요? 응, 안 됩니다.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격이야. 지금요? 이사를 해볼까 말까, 다른 데로 가볼까 말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란 말이야. 네. 안 그래? 살짝 집에 좀 정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이사 아직 안 됩니다. 그냥 마음 접어. 마음 접고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돼. 지금 삼재야? 저요. 제가 삼재인지 모르는데. 소띠, 쥐띠. 그 다음에 뭐고? 원숭이띠. 아니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저는 아니고 신랑이 삼재. 삼재? 네.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부부간에 삼재가 들었다 그러거든? 네. 삼재가 있어서 올해 내년 2년 앞으로 향후 올해 빼고 내후년 내년까지 삼재가 지나갈 때까지는 이사는 안 된대. 실수가 따른대. 금전적인 실수도 많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자, 끝. 끝.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